들어줄게 매일 아침 달라진 철파엠 One, two, three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탐구 생활 3971번님이 저는 요즘같이 입사한 동기 친구들과 주말에도 만나서 잘 놀러 다녀요. 입사한 것도 좋은데 마음 맞는 친구까지 생긴 것 같아 행복해요. 수요일엔 다정한 아영씨 수다 요정 SBS 김다영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영 아나 동기가 김가현 아나운서. 맞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죠. 딱 두 분이 한 기수 동기죠. 맞아요. 어때요? 따로 자주 만나요? 아니면은?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땐 둘 다 일이 별로 없으니까 사무실에 옆자리에 앉아서 그냥 수다 떠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둘 다 너무 바빠져가지고 그냥 인사 정도 하고 그 정도로 바쁘죠. 왜냐면 얘기를 못 해요. 같은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요. 뭐 의상실 다르죠, 분상실 다르죠, 시간대 다르죠. 뭐 일하는 장소랑 뭐 시간대가 다 다르니까 뭐 가연이뿐만 아니라 선후배들이 아나운서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가장 자주 만나는 그러면 동기 아니면은 뭐 선배가 있다면 후배? 가장 자주 그 혼자 일하는 것 같아요. 아, 혼자. 혈혈단신. 그래도 저녁 시간대다 보니까 사무실 비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많이 못 뵙니다. 우리 김지연님이 어머 오늘 철업티와 다양한 캠퍼스 커플룩처럼 입고 와서 너무 예쁘네요. 잘 어울려요. 저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거 야구 점퍼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 과잠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딱 과잠 스타일이죠. 호텔 경영학과 복학생 오빠 느낌. 비학교 대학 학교 이제 나오죠. 네. 지금 완전 셔츠를 입으셨어요, 그죠? 저는 약간 맨투맨 티. 맨투맨 티. 네, 약간 청바지에다가 입어가지고 약간 잘 어울리네요 오늘도. 밑에 약간 그 치노 팬츠라고 그러나요? 몰라요. 몰라. 면바지. 의류학 전공하지 않으셨어요? 어류. 고기 어류. 오늘은 어류로 합시다. 어류. 생선을 위주로 더시는. 자, 우리 이상우님이 나 안 읽을래요. 이상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학생과 신입생이구나 하셨습니다. 쉬웠어요 그 자리에. 복학생요? 혼날까봐. 복학생이에요. 복학생. 복학생과 신입생이구나. 신입생. 그렇구나. 자 그럼 오늘도 복학생과 신입생이 만났습니다. 김다영 아나운서와 직장인 탐구생활 함께하죠. 다영 아나 오늘 함께할 트렌드는 뭐죠?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아르바이트도 길다 초단기 일자리입니다. 철가루 김규민님이 제보해 주셨어요. 초단기 일자리. 초단기 일자리 그게 뭘까요? 일단은 요즘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초단기 일자리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초단기 일자리는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는 아르바이트와는 다르게 예를 들면은 시험 감독 요원, 방청객 알바처럼 내가 원할 때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장점입니다. 시험 감독 요원하면 아마 주말에 많은 시험을 보니까 하루 정도 그냥 가서 그러면 내가 4월 한 20일 그때쯤 한번 해볼까? 응시. 맞아요. 방청객 알바 프로그램이 딱다 뭐 목금 토 나뉘어져 있으니까 가서 알바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자,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확인해 볼까요? 키워드 제보해 주신 규민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면서 다양한 하나가 더 자세히 알려줄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빰빰 아르바이트도 길다 롱 라이크 영철이 얼굴처럼 초단기 일자리입니다. 음악 주세요. 아르바이트보다 더 짧고 자유로운 일자리인 초단기 일자리를 통해 추가 수익을 거두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좀처럼 식지 않은 고물가와 그로 인한 실질적 임금 감소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얼마 전 한 설문조사를 통해 초단기 일자리를 찾은 구직자 중 1위가 의외로 직장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구직자, 학생, 주부 순으로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직장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왜 아르바이트가 아닌 초단기 일자리를 찾는 걸까요? 일단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추가 수익 때문이라고 답했고요. 그 밖에 여유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라는 답변도 뒤를 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다르게 초단기 일자리는 내가 원할 때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 초단기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일자리 1위는 이벤트 진행요원,
2위는 데이터 라벨링, 시험 감독 순으로 꼽혔는데요. 우리 철가루들도 초단기 일자리를 구해봤다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와, 저도 공감이 좀 됐어요. 다양한 혹시 초단기 일자리 이 중에 경험해본 거 있나요? 저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대학생 때 그 아나운서 스터디를 하던 모임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소풍 갈 겸 이 서울대학교에 어떤 설문조사 하는 게 있대요. 근데 가서 돈을 좀 준다는 거예요. 가서 해봤는데 이런 헤드셋을 딱 끼고 자동차 엔진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A사, B사 이렇게 이름 가려져 있는데 어떤 엔진음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예를 들면 아, 되게 스포티하다. 스포츠카는. 어떤 건 아, 되게 조용하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되게 소정의 교통비 같은 걸 받았던 것 같은데 그걸로 이제 서울대학교 그 잔디밭에 나가서 치킨 시켜먹었죠. 아, 그렇게 또 대학생 때. 네네네. 저도 보니까 이 이벤트 진행 요원을 개그맨 딱 되기 전에 아. 학교 근처 동국대 이제 경주 다닐 때 이벤트 진행을 많이 했어요.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몇십만 원씩 바꾸려가지고 학비도 못해고 몇십만 원이나. 그럼요. 그때 그 당시에. 좋다. 그러면서 저는 또 이제 그 패스트푸드점 알바를 하다가 끼가 있어가지고 약간 진행 요원으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개그맨 되기 전에 이제 약간 싹수가 보였죠. 네. 놀이동산도 잘해. 놀이동산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근데 개그맨들 많이 했어. 박성광 씨도 옛날에 했다 그러고. 아, 진짜요.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초단계 단 일자리 했네요, 그죠. 그렇죠. 우리 김태환님이 저도 회사일 끝나고 대리운전하는데요 벌이가 쏠쏠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재밌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초단기 일자리 찾는 이유가 첫 번째가 추가 수익이었잖아요, 그죠? 추가 수익 그리고 내가 원할 때 퇴근한 시간대부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도 받지만 가끔 또 얘기하다 보면 재밌는 분도 있고. 김아람님이 초단기 알바 저도 하고 있어요. 투잡이 불가능한 직종인데 단기 알바는 가능해서 시험 감독, 투표 알바 등 짧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오는 알바비가 선물 같네요. 그렇네요, 진짜. 자, 우리 양성경님도 저도 일을 하지만 이번 총선에 투표 사무원으로 하루 알바하기로 했어요. 일당 받아서 가족들과 고기 먹으러 가려고요. 하셨습니다. 또 4월 10일. 이건 또 굉장히 또 뿌듯하실 것 같고요. 그렇네요. 우리 아이디 나야나님이. 아, 저 예전에 웨딩 뷔페 알바했었어요. 밥도 공짜로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 주말마다 일이 있어서 내가 원할 때만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친구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둘이 같이 하면 딱 좋겠다, 그죠? 아, 이거 밥도 무료로 먹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좋네요. 덜 외로울 것 같고 안심심하고. 박은미님은 김장철에 김장 버무리기 초단기 알바 해봤어요. 힘들지만 주부니까 가능한 거였겠죠?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다 있군요, 진짜 초단기 알바가. 자, 이 와중에 갑자기 또 뜬금없죠, 우리 김종빈님이 오늘 두 분 학장님과 조교 그래 이걸로 가자. 아까 제만 너무 심생해가지고 아, 난 심생이 더 좋은데 안 돼요. 네. 저 학장님과 조교가 좋네요. 같이 죽자. 그래 김조교. 오늘 그 집중 트렌드가 그 아르바이트도 길다 그 초단기 일자리 아니야? 그 다영 그 저 조교 퀴즈가 뭐예요? 네 교수님. 제가 조금 전에 기사에서 직장인들에게 초단기 일자리가 유독 인기인 이유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퀴즈 보기에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이유가 살짝 하나 껴있습니다. 그걸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가 있겠죠. 자, 첫 번째. 1번 고물가 속 추가 수익을 원해서. 아하, 그래서 아까 한다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2번 남는 여유 시간을 활용해 내가 원할 때만 일할 수 있어서. 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3번 아내나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라고 시켜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닌 겁니다. 느낌이 빡 오죠, 그죠?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 재미있는 오답 4번도 환영할게요. 4, 5번도 환영.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달달하다. 따뜻한 초콜릿. 초콜릿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는 동안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양한 플레이리스트 들어봐야죠. 네. 봄처럼 상큼한 노래 가져왔습니다. 엔플라잉의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today? 그대 잘 지내나요? How are you today? 나만 이런 것 같은데 잊으라고 말하지 마요 지우라고 말하지 마요 내 마음이 말을 듣질 않네요 의미가 없네 무얼 해도 나는 재미가 없네 없는 하루 속에 잠들지 못해 날이 갈수록 더 심해 너의 기억이 더 진해져 내 마음이 말을 듣질 않네요
소심한 돼 멀어지지 마 my baby yeah 내 실수 있는 바람같이 한국에서 너를 맴돌아도 나를 그리고 있어 So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네, 한국인의 영어 인사죠. 모두가 다 한 99%는. How are you today? 하면 기분이 안 좋아. I'm fine, thank 그치, 그치. you. And you? 동방예의지국 상대방까지 and you 그래 I'm fine. 맞아 맞아 세트죠. 네, 플라잉의 How are you today 듣고 왔고요. 8시 44분 2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SBS 김다영 아나운서 함께하는 오늘 직장의 트렌드 아르바이트도 길다 초단기 일자리. 자 아까 퀴즈 정답 아닌 것은이었죠. 자 쭉쭉 볼까요? 0794번님 정답 3번이요. 근데 그게 현실이긴 합니다. 크크크 하셨습니다. 돈 벌어와. 이승윤님이 3번입니다. 저는 퇴근 후에 강아지 산책 시켜주고 밥 주고 씻겨주는 초단기 알바했었어요. 좋아하는 강아지도 보고 수익도 쏠쏠합니다. 이거 혼자 살아서 강아지 못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죠, 있죠. 산책 시켜주는 거 좋네요. 강연희님은 3번. 저는 눈썹 모델에 하루 뽑혀서 교통비 지원받고 모델 시급 받았어요. 덕분에 눈썹도 생기고 치킨도 사 먹고 초단기 알바로 정말 좋았습니다. 이야, 이게 눈썹이 또 이렇게 이뻐서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눈썹이 근데 막 좀 지저분한데 그걸 정리해주고 정리해주는 걸로 해서 오히려 눈썹 그래서 문신 눈썹... 모델 이런 거 하셨던 것 같아요. 잘했네요. 돈도 벌고 치킨도 사 먹고 구성나님도 3번 저도 간간히 알바하고 싶은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한번 마음먹고 알아봐야겠어요. 쭉 보세요. 아까 뭐 산책 시켜주는 거 강아지 아까 뭐 그다음에 시험 감독관 등등 맞네요. 그죠? 너무 다양해요. 자, 우리 이상우님이 오답 4번 누구라도 만나서 썸 타려고 하셨습니다. 썸 타기 쉽지 않을 텐데. 상우 씨 아까 저한테 학과장님이라고 하셨던 분 아니에요? 네. 이름 기억할 거야. 이상호. 그녀를 만나는 고백입니다. 자. 최태영 님이 5번. 학장님께 스승날 카네이션 사드리려고. 다들 학장님. 복학생보다 이제 학장님인가요? 라미네이트 나면 라미네이트 일주일 내내 걸리고 학장남도 학장님 놀리고 뚜뚜레뚜 뚜뚜레뚜 아이디 뜻밖의 장군님이 3번이요. 저는 봄철 나들이객 많을 때 초단기로 김밥집 김밥 많은 일해요. 휴일 이른 새벽에 시작해서 오전 9시면 끝나니 완전 꿀알바. 우와 되게 어떻게 참으면서 말해요.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참기름면서 너무 좋을 텐데. 그죠. 자 모두 초콜릿 챙겨드리고요. 직장의 트렌드님께 정리하고 이제 늘 짜릿한 우리 직장 연애 보고서 만나봐야죠. 네. 4875번님이 대리만족 만프로 만족 직연서 오늘도 한껏 마음껏 제 손발 오글거리게 연기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럴까요? 오글오글. 자 그럼 206번째 직장 연애 보고서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 연애 보고서 제 206장. 고마운데 다영씨 그러는 거 나 좀 부담스러워.
입사 첫날 조용한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리자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팀 김영철입니다. 어머, 저분은 혼자 동굴속이야? 대체 누구지? 나중에 알고 보니 외모까지 제 스타일이었던 김대리님 목소리였습니다. 외모며 목소리며 제 마음에 찰떡같이 붙은 김대리님. 저는 감정에 솔직한 편이라 수시로 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일부러 대리님, 저 술 못 마시는데 흑기사 해주세요. 아, 예. 주세요. 우와. 감사해요. 제 흑기사 해주셨으니까 제가 소원 들어드릴게요. 아, 아니에요. 소원 없어요. 힘들어서 못 드시는 건데 괜찮아요. 2차로 노래방에 갔을 때도 저는 또 들이댔습니다. 김 대리님, 저 All For You 신청했는데 같이 불러요. 남자 파트 해주세요. 아, 미안해요. 노래는 자신이 없어서요. 대리님의 반응이 영 미적지근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식하고 얼마 뒤 제 명함이 나왔는데 저는 대리님한테 제일 먼저 드리면서 대리님, 저 명함 나왔어요. 사진 넣어본 거 처음인데 저 예쁜 사진으로 잘 골랐죠? 네, 아, 좋네요. 그럼 이 명함 제 얼굴 나왔으니까 여기 대리님 책상 안쪽에 세워두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 명함을 대리님의 눈길이 닿는 곳에 세워두고 왔는데 어? 며칠 뒤 다시 보니 명함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싸! 그리고 당시 사내 문화로 점심시간에 팀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사내 점심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대리님이 방송 전날 준비한다고 늦게까지 자리에 홀로 남아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기회다 싶어서 야근을 자처했고 단 둘이만 있는 사무실에서 모르는 척 물어봤죠. 대리님, 뭐 하세요? 아, 제가 내일 점심방송 담당이라 준비 좀 하려고요. 선곡표 짜는 게 이게 은근 어렵네요. 대양씨, 혹시 신청곡 있나요? 생각해볼게요. 근데 대리님, 저 할 말 있는데. 네? 어, 뭔데요? 저 대리님 좋아해요. 알고 계시죠? 그동안 제가 엄청 티냈는데. 저요, 대리님이 청순한 스타일 좋아하신다고 해서 청순해 보이려고 이렇게 옷이랑 머리 스타일도 바꿨고요. 아, 고마워요. 아, 근데 저 다영씨 이러는 거 좀 부담스러운데.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저 이만 실례할게요. 저는 부담스럽다는 대리님의 한마디에 뒷말은 더 이상 듣지도 않고 사무실을 확 나와버렸는데요. 다음날 점심방송 시작 전 대리님에게 톡 한 통이 도착했어요. 다영씨, 어제 대답을 다 못했어요. 지금 선곡으로 제 마음 끝까지 대답할게요. 저는 일부러 끼고 있던 이어폰을 빼고 바로 사내 방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입니다. 함께 듣고 올까요? 그리고 그 순간 다시 도착한 톡 한 통. 아, 또. 다영씨, 예쁘고 귀엽고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부담이 기분 좋습니다. 고마워요. 먼저 다가와줘서. 사실 제가 엄청 부담스럽게 들이댄 게 사실이라 뭐라고 반박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제 부담스러운 들이댐이 성공해서 우리는 비밀 사내 커플로 아주 잘 만나고 있답니다. 친구들 속에 너와 함께 있다면 조심스레 행복해지고 어쩌다가 직장인의 보고서. 오늘은 이땡땡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 네가 참 좋아. 스마일리 님이 제대로 플러팅하는 명랑한 다영신이 설렐만 하네요. 그렇네요. 그 부담이 기분 좋습니다. 고마워요. 먼저 다가와줘서.
주서유님이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해요. 크크크. 아 이게 진짜 영어와 한국말이 차이점이에요. 영어는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할 말이 다 먼저 하고 다음 그쵸. 왜냐하면인데 한국은 다영아 내가 사실은 너를 알았어요. 아니요. 끝까지 들어보실래요? 제가 그래서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 서윤 씨 아주 굿포인트. 1346번님이 제발 두 갈씩으로 답해줘요. 유유. 수명 줄어들어요. 두 갈씩으로 미리미리 미갈식 말고요. 국어 시간에 배웠던 두 갈씩 미갈식. 아, 굿포인트. 김기철님이 용감한 여자가 미남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네. 안태화님도 대리님이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라미네이트 조용. 아하. 이거 아는데 연기지만 올라간 거 태아씨 보셨구나. 아주 나이스. 개최하셨어요? 그렇죠. 라미네이트 조용! 그 얘기는. 박성현님. 부담되는 건 학장님의 하는 웃음소리 같은데요. 광고 듣고 올게요. 김영철의 파워 FM 4부는요. 경남 사천 바다 케이블카와 함께하고요. 2966번님이 동굴 목소리인데 동굴의 깊이가 두꺼비 집이네요. 하 웃겨 하셨어요. 뭐가 웃겨? 최은우님이 비밀이요. 이미 다 소문 났어요. 사진 명함 때문에 아 이거 아, 너무 확실한 증거다. 그렇죠. 사진 명함을 왜 안 치워? 아까 부담스러웠다라면 사실 살짝 돌려놓고 아니면은 뭐 엎어놓든지. 그렇지. 어. 아, 그러니까 아까 그 부담스러움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해요. 먼저 다가와줘서. 저도 누가 여러분 먼저 다가오실 분 저한테 따르릉 따르릉 샤비 0717 짧은 문자 오시면 김부자 배운 고려는 무료예요. 이상훈님도 철업디도 명함 파세요. 이상훈님 아까 그 계속 그 이상훈님이 조용. 이상훈 학과장 그날에 만나는 거 100m 저 이제 문자 금지. 어우 끈질기세요. 자 우리 경태님도 오늘 지경서 깔끔하게 한 줄평으로 정리합니다. 라미네이트 하신 학장님의 킹받는 웃음 연기.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기 올랄라. 봉준호 많이 들어주시고요. 첫 주에요. 첫 주. 송은희 씨도 나와요. 오늘 하루 없어. 지치대는 샤라 영철이와 다행이네. 이제 샤라.